맨손에서도 조미료가 솔솔 나온다고 유명한 우리 빅마만세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셨어요. 그래도 이 프로그램 보면서 어머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? 이렇게 살아?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재준씨인가요? 네. 저분 볼 때 어쩜 우리 아들처럼 이뻐요. 아, 진짜? 네. 그럼 우리 닮았어. 오늘 옷도 두 분 다 검정 옷을 입으셔가지고. 그러게 말이에요. 오늘 와서 챙겨 좀 하려고. 아~ 그럼 이따 엄마 용돈 좀 주세요. 아니 이제 엄마를 벌어줘야지. 아 근데? 지났구나. 알겠습니다. 말 잘못 꺼냈다. 네.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약간 홍윤아 씨가 나와 계신 거 같아. 얼마나 맛있게요. 내가 조금 더 날씬하지요. 빅마만세님은 사실 새벽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부 문제에 관해서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선생님이세요. 남편 되신 분이 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. 네네네.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이혼 위기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. 올해로 41년인데 네. 이혼 위기는 매일이에요. 아~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이렇게 긴 바게트빵이 있길래 그걸 싸서 쫓아가서 이제 그걸 잘라줬더니 그랬더니 저한테 난리를 치는 왜? 거예요. 왜요? 왜? 이렇게 많이 준다고. 아니 본인이 남기면 되잖아요. 아니, 너 때문에 내가 건강이 이렇게 망가진다. 잔소리를 끌어 퍼붓길래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. 먹던지 처먹고 네 맘대로 해라. 그냥 정말 미숙이 언니랑 이기죠. 네. 만만치 않으시죠? 지난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? 너무 많이 왔어요 전화가. 진짜 분들이 아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구나. 우리도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됐고 너무 좋았다는 전화를 받아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. 아, 좋네요.